공주 왕자님 안녕. 인형 리페인팅 아티스트 멜리 공주예요. 오늘은 공주 왕자님이 엄청 신청해주신 폼폼프린을 미소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커스텀 해주었어요. 부채관절 인형을 미소년으로 커스텀한 건 처음이라 새로웠답니다. 전에 만든 헬로키티 인형과 투샷도 찍어주었답니다. 그럼 같이 커스텀 해볼까요? 폼폼프린을 그려서 소나기에 넣어볼까요? 먼저 수채화 색연필로 스케치할게요. 요즘 유튜브에서 산리오 가챠 언박싱 영상을 자주 보고 있어요. 누가 나올지 모르는 점이 짜릿한 것 같아요. 초콜릿 색으로 선을 따줄게요. 공주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해줄게요. 노란색에 화이트를 섞어서 버터색을 만들었어요. 흰색 부분을 모조리 남김없이 칠해줄게요. 저 햄스터 친구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폼폼프린과 같이 자주 있더라고요. 조금 남기고 잘라줄게요. 폼폼프린 종이 인형 완성입니다. 되게 맛있게 생긴 것 같아요. 만지면 되게 말랑말랑할 것 같고 그래서 먹고 싶게 생긴 것 같아요. 오늘의 헤드입니다. 미소년 같은 이미지의 헤드를 엄청 검색해서 찾았답니다. 메이크업 색조는 베이지 컬러가 좋을 것 같아요. 노란색 파스텔을 준비했어요. 펜 파스텔과 색상을 혼합해서 베이스 쉐딩을 시작할게요. 코팅을 빡시게 했지만 우레탄 재질은 발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코팅을 계속하면서 계속 발색했답니다. 무광 코팅제 냄새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먼저 눈 몰드 안쪽을 색연필로 채워주었어요. 폼폼프린은 강아지니까 강아지상 아이라인이 어떨까요? 쌍꺼풀 라인도 그려주고 미소 짓는 입꼬리도 그려주었어요. 쉐딩은 중간중간 계속 덧발라서 진하게 발색했답니다. 눈썹은 공주 왕자님처럼 그윽한 브라운 컬러로 칠했어요. 입술도 칠해주고 눈 밑도 붉은색으로 혈색을 만들어주었어요. MLBB 컬러를 조색해서 입술 안쪽을 칠합니다. 점점 바깥으로 그라데이션 했어요. 파스텔을 덧발라서 립 색상을 톤다운 했답니다. 눈 몰드 안쪽을 붉은 계열로 칠해주고 또 파스텔을 덧발라 주었어요. 아까 스케치했던 아이라인을 칠해줄게요. 여기서 실수한다면 힘들게 발색한 쉐딩도 지워야 돼서 숨 참으면서 완전 집중했답니다. 쌍꺼풀 라인을 진하게 만들어요. 러블리한 너드미를 추가하기 위해 죽은 깨도 생성할게요. 근데 카메라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죽은 깨가 있으니까 더 큐티한 것 같죠? 얼굴 중앙에 노란색 블러셔를 해줄게요. 콧대에 쉐딩도 넣어주었어요.
입술 주름을 한올한올 그려줍니다. 눈썹도 눈썹은 옅게 그리는 편이 더 큐티한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임시 안구를 껴보았어요. 임시로 대보기만 할 거라 스컬피도 안 썼는데 힘들었답니다. 아이라인을 진하게 바꿔줄게요. 아무래도 인상이 또렷한 편이 더 큐티할 것 같아요. 언더래쉬를 그릴 때 꿀팁을 알았답니다. 먼저 구간을 나눠서 표시해주고 완성! 완전 촘촘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점점 손놀림이 정교해지는 느낌이에요.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목공풀을 물에 섞어서 눈 몰드 안쪽에 발라줍니다. 길이에 맞춰 커팅했던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고통스럽답니다. 완료입니다. 너무 길어 보이는 속눈썹은 쪽가위로 커팅했었답니다. 입술을 우리 공주 왕자님의 독보적인 프리티 큐티 샤이니 미모처럼 반짝반짝하게 에나멜로 코팅해줄게요. 두 번 레이어드해서 덧발라서 유리알 광택을 만들었어요. 미소년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당장 폼폼풀인 안구를 만들기 시작할게요. 안구 컬러는 카라멜 브라운이 어떨까요? 무자비하게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렇게 안구가 될 그림이 완성되었고요. A4 용지에 인쇄 완료했답니다. 레진으로 코팅하기 전에 테이프로 코팅해줄게요. 그냥 사용한다면 종이가 레진에 젖어서 색깔이 변할 수 있어요. 종이 안구를 오려줄게요. 각각 타사 제품이라서 고개가 살짝 불편하네요. 얼른 날 꾸며주세요. 오늘은 가발을 구입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숏컷 가발은 도저히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폼폼프린이 떠오르는 큐티한 허니 블론드 가발이에요. 당장 씌워볼게요. 가발 씌우는 방법은 헤드선에 가발 앞부분을 맞추고 뒷부분을 당겨서 완전히 씌우면 된답니다. 그런데 머리가 벗겨질 것 같았어요. 가발을 조금 내려서 씌워볼게요. 원하는 스타일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빗고 매만졌어요.
완료입니다. 큐티한 폼폼풀인 옷에 대해 엄청 고민하다가 외계 지식을 참고했답니다. 그렇게 나온 디자인 스케치예요. 스케치만 봐도 벌써 큐티하네요. 셀프 네일도 후딩으로 해보았어요. 먼저 USD 바디 사이즈를 잴게요. 모델 하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패턴이 완성되었고요. 가봉 완료했답니다. 이때는 아직 헤드가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몸통만 덩그러니 있다면 우리 연약 큐티한 공주 왕자님이 깜짝 놀라 기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헤드를 임시로 연결했었답니다. 카라 사이즈가 예상보다 작아서 수정해야겠어요. 커프스는 크게 만들었답니다. 가봉한 팬츠도 입혀볼게요. 뭔가 기묘한 무드를 연출했어요. 호박 바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애매해서 수정해야겠어요. 수정 사항을 표시할게요. 턱 디테일을 넣고 기장을 반쯤 자를 거예요. 패턴을 수정합니다. 엘빵 끈 길이도 재주고 이제 가봉했던 옷은 필요가 없으니 처리해요. 준비한 소재에 패턴을 모두 옮겨줍니다. 시접을 남기고 재단했어요. 가위질 할 때는 꼭 손을 조심해주세요. 모자도 재단해야 돼요. 공주 왕자님이 보송보송한 털 모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모자와 블라우스 재단 완료되었어요. 원단을 노란색으로 염색할게요. 색감이 큐티하네요. 무자비한 봉제만 남았답니다. 소매 끝 시접에 가장 큰 땀수로 박음질해서 주름을 잡았어요. 침질했던 카라도 박음질해요. 카라를 한 개 더 바느질할게요. 종이 접기처럼 핀턱을 접어줄게요. 지금 보니 여기서 틀렸었네요. 커프스를 박음질하고 오버로크 해줍니다. 블라우스 앞면을 핀턱으로 잠식시키려고요. 핀턱 8줄을 박음질했어요. 이거 틀렸었답니다. 침질했던 암홀을 박음질해요. 곡선 봉제라서 원단이 씹히지 않게 앞뒤를 잘 확인해요. 시접은 오버로크 해줍니다. 안감을 겉감과 연결합니다. 두께가 두꺼워질까봐 가슴까지만 안감을 달았어요. 새로운 색상의 의상을 만들 때마다 동대문 원단 시장에 가서 원단 색과 똑같은 색의 재봉실을 사오는데요. 명암을 안 챙겨서 항상 길을 헤맨답니다. 이번엔 매듭 짓는 방법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고
흐트침질했던 선대로 네크라인을 박음질해요. 인두 다리미로 네크라인을 다림질해요. 옆선을 박음질하고 시접을 잘라줄게요. 오버로크한 밑단도 1mm 간격을 두고 박음질해요. 이제 완료입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봉제 방식이 틀렸었네요. 큐티에서 전혀 문제 없답니다. 셔츠를 무자비하게 다림질할게요. 이때 분홍색 열펜 자국도 모두 지웠어요. 셔츠는 됐고 바지 가봉 한 거 입혀볼게요. 나머지 멜빵끈도 달아볼게요. 팬츠 양쪽에 턱 디테일을 넣었고 버뮤다 팬츠핏으로 만들었어요. 큐티에서 벌써 마음에 들었어요. 다시 원단을 재단했고 갈색으로 염색할게요. 푸딩 위에 설탕 시럽 같아요. 멜빵끈을 두 개 만들어요. 1mm 간격을 두고 박음질했답니다. 안감도 박음질합니다. 팬츠 양쪽에 턱을 접어 봉제했고 인형 다리에 초코색 물이 들까봐 안감을 준비했어요. 실크핀으로 고정할게요. 겉감과 안감을 합체하고 신기술을 터득했답니다. 허리선도 연결해요. 밑단을 칼각으로 접어주고 1mm 간격을 두고 박음질했어요. 트렌디하게 하이웨스트 오버핏 버뮤다 팬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염색하면서 원단이 수축돼서 포기했답니다. 허리선을 다시 표시하고 접어서 다림질했어요. 합체 완료입니다. 염색한 실크 리본을 포인트로 달아줄게요. 슈링클도 붙여줄게요. 사포질한 슈링클지에 밑그림을 그리고 가위로 자른 후 화염에 노출시켰어요. 숙도 완료되었고요. 이제 엘레강트하게 색칠해주는 것만 남았네요. 블라우스에 붙여줄게요. 미니 푸딩은 어디에 붙여볼까요? 처음부터 바지에 붙이려고 했답니다. 폼폼 프린 의상 완성! 모자를 만들기 시작해요. 한땀 한땀 스팀질해서 원단을 고정했어요. 실크핀으로 촘촘히 고정했었지만 앞뒤가 잘 맞지 않더라고요. 베레모는 갈색 펠트 원단으로 만들 거예요. 이것도 먼저 스팀질해줍니다. 무자비하게 박음질해줄게요.
옥수수 빵 같아요. 이제 U자형으로 한 번에 봉제하면 완성이랍니다. 바느질을 하다 보면 두 가지를 얻게 된답니다. 카메라 삼각대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드디어 뒤집어 볼까요? 창구멍을 평소보다 2cm 더 크게 냈었어요. 그런데 털 부피 때문에 작아져서 이번에도 뒤집기 힘드네요. 원하는 대로 나온 것 같아요. 리본이 씹혀서 같이 봉제됐답니다. 가위로 살짝 잘라내려고요. 문제 해결입니다. 만들어둔 베레모를 모자 위에 씌워줄게요. 핀 꽂은 네 군데를 바느질해서 고정했답니다. 폼폼프린 인형 모자 완성입니다. 폼폼프린 의상 세트가 완성되었어요. 오늘의 왕자에게 입혀볼까요? 옷을 안 입혔었네요. 인간 폼폼프린 정말 미안해. 다행이네요. 셔츠와 바지를 합체해서 원피스처럼 만들었어요. 잘 안 되네요. 인간 폼폼프린, 혹시 옷 입기 싫은 거니? 지난 산리오 인형 콘텐츠들이 데자뷰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이 바디에는 저번에 산 주먹손 파츠를 교체할 수 있었어요. 고생을 사서 하는 엄청 큐티한 타입이랍니다. 다음에는 꼭 주먹손 파츠를 사용해볼게요. 신고하고 고결한 집념으로 입히는 데 성공했어요. 폼폼프린 인형 모자를 씌워볼게요. 이미 의상에 리본이 있어요. 리본은 뒤로 묶었답니다. 신발도 신겨줄게요. 베레모랑 깔맞춤이라 더 큐티한 것 같아요. 폼폼프린 인형 커스텀 완성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작품에서 만나요. 안녕!